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아내의 배려만큼이나 따뜻한 생일상과 함께 축하해주는 멤버들이 있어 태호는 여느 날보다 행복한 아침을 맞이합니다. 일주일 전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돈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. 돈이 안 들어왔는데 시원하게 76,000원 붙여줄게. 아 그거 형님 때론 웃게도 열심히 일해서 돈 갚아야지. 너 뭐하냐 지금 진짜. 때론 울게도 만드는 돈. 그래서 사람들마다 돈의 의미는 다릅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돈은 행복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행복 그 자체는 될 수 없다는 것.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얻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. 그동안 돈을 쫓느라 소중한 사람들과 소원하지는 않았는지, 그리고 그 사이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버는 게 중요하고 돈이 많은 게 중요했는데 내가 고생을 했으면 약간 나눠주는 기쁨도 있더라고. 막 써야 나중에 들어온다는 공식이 아직도 사실 있긴 있어요. 현명하게 쓰는 만큼 들어온다. 아,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도 아 내가 했던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었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,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말 그대로 행복한 그런 날들이 많았다는 게 이런 말에 어울리나? 저는 재수 없어요. 아 좋은데 없어도 되고 참 약 올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을 잘 활용하면서 사세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주세요. 드디어 일주일간 봉인되었던 지갑을 되찾을 시간입니다. 야, 나 여기 돈이 하나도 없어. 다들 지갑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? 아, 근데 그 기분이 좋다. 그냥 기분이 좋아. 용돈 받으면 용돈. 용돈 좀 주세요. 돈이 있네. 지금 뱉겠나? 이렇게 돈 없이 살기 체험이 종료되었습니다. 돈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알게 한 이번 체험이 끝나고 멤버들은 가장 먼저 어디에 돈을 쓸까요? 뭐 하나 시켜지? 어? 이번 체험 동안 누리지 못했던 달콤한 오전의 여유를 즐기는 세 사람. 너무나도 달콤하다. 여자 향수 뭐 괜찮은 거 있어요? 맏형 성호는 어제 주지 못한 태호의 생일 선물을 마련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김 사장님은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요. 스태프들 점심까지 통 큰 선심을 쓰시네요. 우리 인사하고 스태프들이가 상국은 사탕을 구매하는데요. 여자친구라도 생긴 걸까요? 하나는 우리 VJ 누나 거, 하나는 우리 감독님 재수 씨인가? 재수 씨 거 친구니까. 내일 화이트데이잖아요. 돈의 쓰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짐을 알게 된 멤버들, 이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.